라이언 투자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 오마이 주식의 김우정입니다. 공감 토크 오마이 주식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지금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입력하시면 상담방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직접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함께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대형주 투자의 고수시죠. 김성훈 키움증권 전문가 나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네.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도 코스닥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역시 많이. 역시 코스닥이다. 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오전에 제약바이오 쪽이 조정이 들어오길래 아 역시 조정 들어오는구나, 눌림목이 나오는구나라고 했는데 점심 시간 지나면서 양봉으로 전환되고 제약바이오가 역시 세구나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느끼면서. 코스닥 중심축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이 제약바이오가 시장의 계속적인 중심축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거래소 기술주들 쪽 같은 경우도 상승하는 부분은 보여주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종목장세 성격의 흐름이 좀 더 펼쳐지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재밌는 거는 양시장의 수급 자체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양매도하는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지수적인 부분 자체는 둘 다 강한 흐름을 지금 보여줬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조종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생각보다 크게 들어오지 않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 짧은 조정에 저가 매수세가 동참 들어오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시장은 지금 계속적으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저는 대형주 쪽, 거래소 쪽 위주로 좋아하지만 시장의 중심축은 지금 코스닥의 이 제약바이오 쪽이 계속적인 시장의 중심축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확인시켜준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소비 관련주와 IT주의 강세에 힘입어 253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 원화 강세 기조와 함께 소비 관련주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그렇지만 또 10년 만에 790선을 돌파했던 코스닥 지수 연중 최고치 행진을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시장에 맞는 투자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형주 투자 고수신데 요즘 코스닥이 잘 가가지고. 근데 지금 네.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제 저희가 방송할 때 어느 쪽으로 대형주 쪽에서 어느 쪽으로 봐야 되나요? 대형주 볼 필요 없습니다.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적으로 드렸는데 분명히 제가 선호하는 부분과 시장에 대한 맥은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제약바이오주의 철저한 눌림목을 누리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눌림목을 주지 않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없어요. 지금 철저하게 눌림목을 주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앵커님도 얘기했던 이 내수 쪽에서의 오늘 같은 경우 보면 풀무원 같은 종목들도 5일선 살짝 깨졌다가 아래꼬리 쫙 달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수 쪽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격 조정을 노리는 그 조정을 이용한 매매 진행 포인트를 잡아 나간다라면은 좀 더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아무래도 코스닥 제약바이오주가 여전히 주도주다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마감된 중국 증시 상황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상해종합지수 0.53% 오르면서 3,410선에 장을 마쳤고요. 선전증시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1.44% 오르면서 11,602선에 클로징벨을 울렸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공감 토크를 이어가 봐야 할 텐데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공감 토크 오마이 주식 오늘의 주제입니다. 연말 소비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 훈풍 분화라는 주제인데요. 세계 최대 소비 시즌이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가오면서 국내 증시가 다시 상승세를 보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 오늘은 블랙 프라이데이에 따른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볼 텐데요. 23일 미국의 추수 감사절에 이어서 24일 블랙 프라이데이가 진행이 되는데 선진국의 연말 소비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큰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구매할 예정이세요? 사실 미국이라 좀 애매하죠. 사실 직구족들이 네.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미국의 그 소비 심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본다면은 소비 지표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요번에 뭐 그 온라인 업체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그 이 오프라인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소비 진작에 의한 부분으로 경제의 흐름 자체가 안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게 이제 주가에 그 어떻게 보면 선 반영이 돼 있는 부분에서 시장에서 예상하는 이상의 그 이상의 매출이 발생이 된다라면, 그러니까 중국의 관광지와 관련돼서 예상했던 것보다 월등히 많은 매출이 발생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마찬가지고 사이버 먼데이가 진행이 되면서 매출 증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은 뭐 증시에는 긍정적인 그러한 효과를 보여줄 거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어느 정도는 선 반영이 돼 있다라는 측면도 우리가 감안해서 봐야 되고, 지금 이 소비 쪽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기조적인 부분 자체에 초점을 좀 맞추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주락펴락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틈새 흐름으로 이 소비 관련주들 쪽이 움직이는 형태를 보여줄 거고, 또 이 소비와 연관돼서 또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판매량 자체가 증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측면을 봤을 때에는 이거 연관지어서 연결시켜서 봤을 때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는 의류도 의류지만 사실 전자제품 세일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예, 예. 따라 전자제품의 매출 확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도 주식시장에서는 IT주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 프라이데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크리스마스 또 박싱데이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그렇죠. 예.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저는 뭐 계속적인 소비 증가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항상 경제를 볼 때 소비 심리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소비 심리 지표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는 측면은 오히려 그 시장에게는 긍정적인 요건을 만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보면은 관세청에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동향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9.7% 정도 증가를 했어요. 거의 10% 가까운 수준의 수출 증가를 보였고, 거기에 반도체가 거의 60%대,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이 46%대의 흐름을 보였고, 승용차도 한 6%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네. 국내도 계속적으로 미국의 이제 소비 진작에 대한 부분 자체의 그 주문량이 증가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전기전자 쪽에 대한 수출 물동량도 더 늘어날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본다라면은 당분간은 전기전자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은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또 조금 있으면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4분기 이제는 실적 중심으로 가야 할까요? 아직까지는 뭐 실적에 네. 너무 초점 맞출 필요는 없고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배당 쪽에 초점을 좀 더 맞추시는 게 더 맞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국내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은 1분기, 2분기, 3분기가 예상보다 굉장히 양호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게다가 4분기는 더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과 연관돼서는 더 크게 기대감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은 12월까지는 배당 쪽에다 초점을 맞추고 이 배당이 끝나고 나면은 그때 가서 실적, 어닝 시즌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라고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단계적인 부분으로 배당 먼저, 그 다음이 어닝이다,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신다면 문제 없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오늘 공감 토크로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눠봤고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입력하시면 상담방에 들어오셔서 직접 질문들을 올리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개별주로는 셀트리온 제약이 올라왔습니다. 이 셀트리온 3인방이 항상 올라오는 질문 중 하나인데 앞으로 전망 어떨까요? 저희가 예전에 5인방 뽑을 때에도 네. 셀트리온 그 회사들에 대해서 저희 한 3개월 됐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할 거면은 셀트리온 같은 종목을 아싸리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 셀트리온 수익이 되게 크신다라는 얘기를 저도 봤는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꺾일 때까지 그냥 갖고 가는 게 이미 홀딩하고 그렇죠. 있는 분이시라면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지켜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이쪽을 노리신다라면은 철저하게 가격 조정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안 들어온 상황에서는 놓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그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접근 포인트를 잡아나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제약바이오 쪽을 접근하시더라도 조금은 옥석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CJ E&M입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고 최근 조금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앞으로 전망 어떨까요? CJ E&M 같은 네. 경우는 중국발 악재와 관련돼 있는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CJ E&M은 지금 눌림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네. 보여져요. 그래서 뭐 20일 이동평균선도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기관들이 매수세가 좀 멈췄다라는 부분에서 주가가 좀 주춤하고 있는 부분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3일 전에 나왔던 장대 음봉과 함께 거래량이 좀 크게 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잡기 위해서는 하방 경직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20일 이동평균선이 바로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에는 저는 현재 상황에서 눌림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오히려 한 9만 원 정도 초반에서는 CJ E&M은 매수 접근 포인트를 잡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 흐름 정도 체크하시면서 보신다면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보여져요. 지금은 그동안 상승에 따른 눌림목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사드 관련주들이 지금 그동안 강했던 부분에 조정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같이 조정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CJ E&M 수급 체크하시면서 9만 원 선에서 매수하는 거는 괜찮다라는 네,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업종 질문입니다. 음식료 업종 어떨까요? 전 식음료 쪽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사실 바닥권에서 돌아가면서 거래소 시장의 틈새를 지금 메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전개가 되면서 항공주들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역시 식음료 같은 경우도 원화 강세가 전개가 되면은 곡물 가격도 요즘 굉장히 하락 안정화되어 있는 부분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식음료 업종들이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동안 사실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부진했던 그 농심 같은 종목들도 지금 직전 고점을 돌파시키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CJ제일제단 같은 경우도 또 신고가 흐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시점에서 식음료 업종 같은 경우는 거래소의 틈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섹터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부정적이기보단 긍정적인 그러한 형태로 접근하게 해서 맞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 한 가지 여기서 좀 더 더해드린다라면은 유통 쪽 같은 경우도 네. 이 내수 쪽과 연관 지어서 보신다라면은 뭐 긍정적인 그러한 형태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실적도 굉장히 좋았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내수 쪽은 지금 거래소에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음식료 업종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롯데쇼핑입니다.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전망 어떨까요?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글쎄요. 롯데쇼핑 같은 네. 경우는 기업 분사가 돼가지고 기업 분사 이후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롯데지주하고 또 롯데쇼핑하고 나눠진 상황에서 이제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가 이제 관건인데 문제는 기술적으로는 아직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세계라든지 저희가 이제 지난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이마트를 한번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이마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신세계가 더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했었고 신세계가 부담되면 이마트를 해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려면 거래량이 조금 더 터져줘야 되고 양봉으로 이런 장기동평균선을 좀 돌파시켜야 되는 흐름이 좀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오늘 현대백화점이 만든 흐름 정도의 모습을 롯데쇼핑도 좀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현대백화점도 바닥권에서 계속 기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방향전환되는 양봉을 좀 만들어냈거든요. 그런 것처럼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지금 기간 재상장하면서 기간 조정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우상향으로 상승전환되는 형태의 흐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롯데쇼핑이 기업 분사되고 정확하게 이 롯데쇼핑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가치와 롯데쇼핑의 흐름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도 체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유통 쪽에서는 만약에 고른다라면은 가장 후발주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적극성을 띄기보다는 좀 관망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오히려 신세계라든지 이마트라든지 그리고 오늘 움직였던 현대백화점 같은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유통주 가운데서는 오히려 신세계나 이마트가 더 그렇죠. 유리할 것 같다라는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까 저희가 배당주에 관해서 잠시 얘기를 했는데 이라이콘 배당 관련해서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배당을 얼마나 하는지를
그 밖에 또 배당주로는 또 어떤 종목이 있는지 간단하게. 대형 배당 네. 대형주 쪽에서 배당과 관련돼 있는 부분 통신 업종들이 대부분 되게 좋고 그다음에 뭐 철강 업종 쪽에서도 포스코 같은 경우도 배당으로 본다면 은행 이자 이상의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라이콤은 제가 배당을 얼마만큼 하는지를 알 수가 없. 그 제가 관심을 가졌던 종목이라면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주가가 망가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 거래량도 붙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종목은 배당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마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기술적 흐름을 보일 때에는 최소한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 관심을 가져도 늦지 않는다라는 만약에 손실 발생이 중일에서 홀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저는 글쎄요. 만약에 거래량 없이 반등을 한다면 이건 반등 시 좀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지금은 이 종목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되는 종목 상담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이어가보도록 하고요. 또 내일장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텐데 내일장은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런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데 사실 네. 저는 거래소 대형주가 시장의 중심이다.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싶어요. 근데, IT주가 다시 돌아올 네, 것이다. 그런데 네. 이쪽 거래소 같은 경우가 돌아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있고 정부의 코스닥 그 육성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렇다면 코스닥 중심 위주로 접근하는 게 가장 맞다라고 보여요. 지고 있고 그 중심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과 게임주가 그 앞섭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지금은 맞다. 다만 거래소 쪽을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래소의 기존 대용주들 쪽에 박스권 하단을 노리는 부분. 그러니까 LG화학이 지난번 박스권 하단에서 돌아가는 형태, 삼성전기가 박스권 하단에서 돌아가는 형태.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노리시는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철저하게 코스닥 쪽에 단기 매매 진행을 병행하면서 코스닥의 강한 종목 위주로 접근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목표 수익 자체를 그 코스닥의 그 주력주들, 그러니까 시장을 이끄는 주력 섹터 쪽이 아니라면은 철저하게 줄대 챙기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거래소 대형 종목 중에 뭐 두산 인프라코 같은 종목 한 예를 들어들면 8,900원을 깨는 형태 흐름이 나왔지만 또 어저께 또 9,300원, 400원까지 쉽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3, 4% 수익은 굉장히 쉽게 주는 형태를 보여주지만 안 챙기면은 그 수익을 금방 토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짧은 이익 실현에 대한 부분 자체도 진행을 하면서 병행을 하셔라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줄대 챙기면서 가장 강력한 종목 쪽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부담스럽더라도 강한 종목 위주의 분할 접근하는 게 지금은 유리하다. 그게 제약바이오 섹터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김성훈 전문가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 한옥석 와우네 파트너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4시 30분까지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도서출판 아라크네에서 불확실한 시대의 중국 투자 전략을 라이팅하우스에서 무인 양품 보이지 않는 마케팅을 도서출판 길벗에서 이기는 부동산 투자를 드립니다.